오늘은 코어 건담 G3 컬러 앤드 B2 유닛 박스 열어봅시다. 이제 사격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이제 어스리 건담의 다른 모습인데요. 코어 건담을 베이스로 해서 이번에 B2 유닛으로 해서 예, B2 건담입니다. 박스는 뭐 약간 푸르른 느낌이 더 센 것 같고 뭐 코어 건담 G3 컬러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내부 용량은 뭐 그럭저럭 있네요. 뭐 어스리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코어 건담 자체는 완전 회색이네. G3라고 할 만하네. 먼저 A러너 러너명이 플라넷 시스템이라는 이름답게 어스리 건담 때에서 컬러만 변경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한 녹색, 청록색 컬러를 띄고 있어요. B1을 이제 코어 건담 제작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하얀색인 것도 동일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B2 러너도 마찬가지 같은 것가 아니구나. 이거는 다른 거네요. C러너는 컬러만 바뀐 기존의 코어 건담에 들어가는 파츠들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손 모양이나 이런 것도 바뀐 것도 없고 그대로네요. D러너는 이쪽이 바뀌었는데요. 이쪽이 스위치 이용해서 다른 이제 아머로 변경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쵸? 빔사벨은 클리어 그린으로 바뀌었고요. 폴리캡도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스티커는 머리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코어 건담 자체에 들어가는 건 비슷한 것 같죠? 매뉴얼! 기존처럼 박스 아트가 나오고 뒤에는 액션이나 기믹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설명 해주고 있고 안쪽에는 역시 부품 다 사용을 하고 조립은 코어 건담은 어스리 때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백팩도 거의 비슷하고요. 주요 무장되는 부분이 달라졌겠죠. 팔 부분이나 이런데 거의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HJ B2 건담 박스 열어봤습니다. 뭐 재미있게 조립할 것 같고요. 기존에 달라진 부분이랑 좀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리뷰 때 뵙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안녕. 버그실.